안녕하세요. 2022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LA는요, 토요일 저녁 9시 20분인데,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9시에 월요일 장이 열리는데, 이 장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간 또 우리 대응할 시장 분위기라든가, 또 내일 우리 관심주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제가 오늘 여기 LA 시간으로 오전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추천주 올려줬습니다. 제지 관련주,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하고 또 이런 택배 포장재 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볼때 제지주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은요, 이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들어가셔서 이 추천주 보시고요, 내일부터 천천히 매수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우리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쳐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내일 우리 대응할 이러한 그 부분들은 요 밑에 올려놓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가매매 종목으로 IA를 대응했는데요. 이 IA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IA 같은 경우에 이 분봉상, 일봉상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목요일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 3월 중순쯤에 이 IA가 한번 크게 매집봉 형태로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이런 형태를 바로 매집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매집봉 이후에 이제 흐름이 조금 아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 금요일 날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지 형태로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간 IA. 아마 다음 주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층 저항대입니다. 3층이 1145원인데요. 1145원을 넘겨서 올라가면, 여기 1600원 선 4층까지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뉴스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말씀 더 드릴 거고요. 우리가 핫 이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IA 흐름 1시까지 지난 금요일 날 아주 흐름이 좋았고요. 1시 이후에 제가 또 종가 매매로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 흐름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체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조금 빨간불은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기 해외 증시 중에 뉴욕 증시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다우지수 0.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29%,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지난 우리 금요일 날 2730선으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이 다음 주에 그 러시아 이런 리스크, 또 중국 공세 리스크, 여기다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의 이런 FOMC의 발표, 이런 그 조금 시장을 변동성 있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만약에 크게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2730에서 2800선 사이에 이러한 밴드에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그 금요일 날 코스닥하고 또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 0.6%,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42%, 개인만 오로지 매수를 한 이런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또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그 여파 때문에 전체 아시아 시장 중국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중국 니케이 둘두로 일본 지수는 또 마이너스 0.56% 떨어졌고, 상해 지수만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 오로지 그 상해 지수만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지난 그 목요일 날 미국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면서 일본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만 이렇게 중국만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인플레 상승 압박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이 발표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에 100달러 이하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하락폭이 조금 이렇게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이렇게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 본토에 영향을 미쳤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와 같이 나홀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 이러한 그 주간 증시 전망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종목도 많고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정점을 지난 변동성, 미국 이번 주 증시 전망들입니다. 4월은 주식 투자하기 아주 좋은 달이고 그런데 잘 모르겠다. 유가 하락 때문에 이렇게 다우하고 나스닥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그동안 하락하던 이 증시가 아무래도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갈수 있는 이런 지점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난주 전망을 좀 상승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만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긴축 같은 이런 그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앞으로 잔존하고 있지만은 리오프닝 주 같은 경우에 또 인프레 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 상승폭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갈수 있는 요소들이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악재 요인들이 상당히 좀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이런 그 봉쇄 조치 코로나 봉쇄 조치와 같은 이런 악재 요소들이 조금 힘을 잃으면서 다음 주에 2800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조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의 완만한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제가 무게를 좀더 둬야 될것 같고요. 국제 유가 흐름이 100달러 이하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6개월간 하루에 100만 달러씩 비축유 방출하겠다는 바이든의 사상 최대 규모의 이와 같은 소식들이 또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정점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또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2주 후에 4월 18일 날에는 코로나의 이러한 그 방역 폐쇄 정책이 완전히 해제가 돼가지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상황까지 지금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이게 만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긴축 정책 우려도 같이 갖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중국 상해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이 원자재 수급에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시장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상승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완만한 상승 이러한 악재가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좀 어느 정도 흡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악재가 공존하는 이런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에 이러한 그 투심을 또 살게 만들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그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런 그 수혜주들, 정책 수혜주들, 선별적으로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그 얘기들 할게 많지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1분기, 1, 2, 3월에 있었던 이런 실적 시즌이 됐습니다. 4월이 되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가능성이 아니라 뭐100%또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최대 실적, 완전히 최대 영업이익 뭐 이런 발표가 난다. 그럼 시장에 상승을 완전히 뒷받침해 줄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매수로 시장에 전체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금리 차 역전이라든가 중국의 봉쇄 영향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실적 시즌이 개막되기 때문에요. 이런 그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전쟁 관련 또 통화 정책 때문에 그동안 변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4월 6일 날은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 그러죠. FOMC 여러분들 그 4월 6일 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FOMC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다. 뭐좀 길지만요. 이 정도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제가 또 4월 6일이다. 이날 FOMC 회의로 발표되는 이러한 그 시기 외워두셔야 됩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래서 연준하고 다른 겁니다. 연준은 FED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FOMC,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런 그 여러 가지 긴축정책, QT에 대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매파적 아니면 0.5% 정도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 뭐 이런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FOMC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표할 사람들 이런 50 베이스 포인트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이미 매파적 발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악재 요인들이 대부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격파가 올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4월 들어서면요. 1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후에 한국 시간으로 3시 반 되면은 윤석열 앞으로 대통령이죠. 당선인이라고 부르는데 3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3시 반에 신임 총리로 한덕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한덕수 그러면 전라도 전주 출신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이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서 정통 관료로서 그동안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전체 좌우를 아우르면서 많이 이렇게 가져간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어떤 경제 그리고 대미 전문가입니다. 국민 통합과 경륜이 같이 두루 고려돼 가지고 이렇게 한덕수 호남 출신의 이러한 그 국무총리를 지금 내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한덕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내비라든가 안철수 관련주가 국무총리 내정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이거 건드리신 분들은 갑자기 안철수가 국무총리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뭐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요, 정치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한덕수 총리 관련주도 잘못 움직이시게 되면요, 미리 선취한 게 아니라면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4월 10일까지 윤석열 정부에서의 전 부처 장관 후보 대부분을 앞으로 발표할 거기 때문에 금주에는 윤석열 관련 이러한 그 정치 테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730선에서 움직이는데요. 금주에 2800선까지 갈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는데요. 3000선을 언제 탈환할 수 있을지, 그러나
3000선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 대외적인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800만 탈환해도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월가에서는 4월이 주식 투자하기에 최고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4월은 주식 투자하기에 최고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좀 힘들고요. 금리 인상도 빨리 치고 나온다 그러면 속도 조절이 빠르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진화를 해가지고요. BA2,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BA1이 그냥 오미크론인데요.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태 변이가 XE 변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영국하고 대만에. 앞으로 이 추이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해가지고 또 안철수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한 이 당의 어떤 그당 복귀를 통해가지고 당권을 잡을지 이것도 하나의 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3부 토건, 일성건설과 같은 이러한 부동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대응했는데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3부 토건이라든가 일성건설, 인수위에서 국토부가 서울시 주택공급 TF 구성과 관련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이러한 그 관련주 3부 토건이나 일성건설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보시고요. 대응하시다 보면 이 좋은 수익으로 우리에게 또 안겨다 줄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인수위가 250만 호 공약을 이행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공급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이런 것들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바로 윤석열 인수위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타 지자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정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보토건 같은 경우에는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도 지금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이창용 바로 한국은행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지난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시중금리가 4월 14일쯤 꿈틀댈 가능성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런 또 충격을 맞으면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알려진 이러한 그 뉴스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4월 달쯤에는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SFA 반도체를 불금목 시사미 종목 탐구 종목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SFA 반도체 같은 종류, 앞으로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이와 같은 흐름들은 SF 반도체 보세요. 조금 상승하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3M 반도체 냉각수 공장 가동 중단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단기 재고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종가매매 종목으로 IA를 대응했습니다. I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동대표로 이 IA 김동진 회장의 아들이 지금 공동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뭔가 IA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IA 종가매매로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푸틴이 5월 9일 날 전쟁, 승리를 선언할 걸 지금, 완전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강력하게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5월 9일 날까지,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6차 협상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뭐별 진전이 없고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했던 우크라이나 이 키이우 수도의 공항에 미국의 그 위성 회사가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 군들이 전부 철수한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와서 혹시 러시아가 철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5월 9일날까지 전쟁을 마치겠다고 푸틴이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깊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 월요일날 또 관심주입니다. 지금 이틀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요. 대한전선 호방 건설에서 대주주로 갖고 있고 호방 건설은 또 대한항공을 일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호방 건설이 지금 공격적으로 M&A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금 여력이라든가 조달 방식 뭐 이런 것도 다 충분합니다. M&A 할때 인수금융을 통하거나 사채 발행하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데요. 이 호방건설, 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한 건설인데요. 이 대한전선의 대주주입니다. 차입금 없이 보유한 현금 갖고 100%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호방건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M&A가 두 건에 있습니다. 하나가 KCGI,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지분, 탐호펀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바로 호방건설이 인수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앞으로 수주, 사우디에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엄청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전선과 관련해 가지고 호반 건설이 지금 해운사 2대 주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이두 개의 큰 M&A를 갖고 있고요. 감사 보고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반 건설이 수년간 그 수익성 높은 사업만 해왔습니다. 현금을 많이 비축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공매도만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위에 3층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날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져가는 이러한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종가매매 종목으로 IA 전력반도체 관련 이것도 트리노 테크놀로지 자회사 바로 IPO 이슈도 있습니다. 대한전선 좋은 흐름이고요. 수주도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 계속 대응했는데요. 크게 올라가진 못하지만 이 동방 같은 경우에도 바로 물동량 세계 1위의 상하이가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봉쇄 있습니다. 이게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이러한 동방과 관련주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신규 감염이 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상하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지금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당국이 2주간 유행이 안정화된다. 코로나 확진의 유행이 안정화된다고는 실내 마스크 외에는 모두 거리두기를 해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재택근무 중단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되면 실내 마스크는 벗고 뚜렷한 확진자 감소세가 있다. 그러면 실내 마스크만 남겨놔서 4월 18일이 기점이 될것 같은데요. 사실상 4월 18일이 엔데믹 기념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때문에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리오프닝 주가 일제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이 전략 비축률을 또 하루 100만 배럴씩 이렇게 6개월간 내놓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적인 악재가 조금 그래도 소화시킨 정도의 이러한 호재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멘트, 철강,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구국철강과 같은 우리 관련주들 지금 아직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낸 우리 제자분들이 있는데요. 홀딩하신 분들은 앞으로 흑해가 막히게 되면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으면 바로 밑에 터키 위에 흑해입니다. 이 흑해가 봉쇄가 된다. 그러면 원자재 값 상승은 더 크게 올라갈 거고요. 코로나보다 더 지금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초비상에 걸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그 원자재와 관련한 이러한 관련 것들을 타개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 관심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한전선. 그리고 IA는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TYM, TYM 같은 경우에는 이 농기계 테마입니다. 농기계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농기계는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요. 밀 파종,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료, 비료 네 가지가 이제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건데요. 농기계, 그 다음에 대두입니다. 이 료자 두 개로 끝나는 비료, 사료,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농기계를 이렇게 움직여서 농사를 지면 대두를 생산한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 농기계 관련주들 TYM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주로 지난 금요일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한 화장품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나노스, 쌍용차 인수, 쌍용차 그룹과 관련해서 일제히 급등하는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쌍용차 그룹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쌍용 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데 쌍방울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나노스가 바로 쌍방울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그 흐름, 우리 나노스도 바로 이러한 그 쌍방울 계열사고요. 전체적으로 쌍방울 그룹은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되면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인수 작업에 지금 들어갔는데, 광림 같은 경우엔 특장차 제조회사로 우리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 나노스를 지금 보고 있고요. 광학부품 제조사 나노스 인수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조회 공시 요구하고 있는데 뭐별 얘기는 안 나올 걸로 보고요. 아무튼 인수와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 관련해 가지고 나노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3만 원 치킨을 얘기하고 있고요. 수산물 가격 급등과 대체재 6개가 강세입니다.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요 대신 닭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같은 이러한 그 6개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나무 지분 일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하는 우리 기술 투자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이 지금 내일 월요일 관심주인데요. 보시면은 마니커, 우리 기술 투자, 나노스,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TYM, IA는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대한전선까지 이렇게 제가 유튜브 제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보시고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한테는 뉴스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요소를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화면 번호도 가르쳐 드렸고요. 뉴스 매매를 키움 이 차트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전체적인 뉴스 매매와 관련된 얘기들을 올려놨으니까 그 차트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월요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다음 주에 큰 악재가 이미 알려진 악재 말고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2800 지수 코스피 2800을 향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한 주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내일 월요일 날 화이팅 하시고요. 저와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하는 4월 첫 주, 1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둘째 주가 되겠네요. 4월 4일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가져갔던 종목들, 홀딩한 종목들 수익 가져가고요. 새로운 종목에서 또 추가 수익을 올리면서 다음 주도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